안녕하세요. 유튜브 광고를 본게 있습니다. 유튜브 광고에 뭐가 있냐면 스마트 소화를 하라는 광고입니다. 스마트 소화를 하는데 자기한테 강의를 듣고 매출을 많이 내서 경제적인 자유를 얻어라 라는 게그 사람이 주장하는 내용입니다. 서두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기 되게 가난했답니다. 가난했고 되게 돈이 없어가지고 많이 허덕였다. 돈이 없는 사람들의 마음을 안다. 근데 지금은 돈을 많이 벌고 있고 그래서 자기 아버지 임플란트 비용을 한 방에 다 해결했다. 그리고 뭐 자기가 원하는 시간대에 가족들하고 시간 보내고, 가입해보지 않고, 뭐, 원하는 곳에 여행 가서 가족들하고 시간을 잘 보내면서 산다. 경제적인 자유를 얻었다. 옛날엔 되게 못 살았다. 너도 할수 있다. 내가 옆에서 잘 달라붙어가지고 하나씩 하나씩 다 알려줄 테니까 해라. 나한테 강의를 들으라. 이게 그 사람이 얘기하는 주장입니다. 근데 스마트 소화를 한다? 누군가에게 잘 도움을 받아가지고 해서 돈을 많이 벌수 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제가 이제 온라인 유통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 사람이 하는 얘기는 가짜다, 사기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그 사람의 얘기를 듣고 성공할 수 있는 극소수의 사람이 있긴 하겠죠. 근데 그런 사람들은 정말로 그 사람한테 얘기를 들어서가 아니라 원래 그렇게 잘될수 있는 재능과 태도와 모습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 사람한테 그저 그 쪽지게 강사한테 고액가의 선생한테 가입 받아가지고 서울대 뭐 연고대 가는 것처럼 세상에 장사하는 게 그렇게 쉽지 않다라는 거죠. 뭐 예를 들어 구매 대행을 할수 있습니다. 뭐 혹은 뭐 위탁 판매해가지고 돈을 많이 벌수 있습니다. 뭐 브랜드 상품을 개발해가지고 뭐 많이 벌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얘기들을 되게 많이 하는데요. 그렇게 뭐 장사라는 게, 사업이라는 게 그렇게 빨리 서둘러서 뭐가 이렇게 이루어질 수 있는 게잘 없어요. 그리고 그렇게 잘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그건 운일 가능성이 크지 그 사람의 실력일 가능성은 좀 적다라고 보는 거죠. 저는 보통의 사람들, 평균의 사람들의 입장에서 항상 말씀을 드립니다. 뭐 장사라고 하는 걸, 사업이라고 하는 걸 정말로 극소수의 정말 천부적인 재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죠. 근데 그 사람들의 성과, 그 사람들의 성공을 보고 나 같은 사람도 할수 있다라고 함부로 희망을, 꿈을 가지는 건 매우 좋은 모습이 못 되죠. 왜냐? 그 사람이 된다고 해서 내가 잘될수 있다라는 거하고 연결이 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시기 때, 그때 잘 됐던 사례를 지금 잘 참고해서 내가 잘좀 활용해서 뭔가 잘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밑바탕은 될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게 정말 잘될수 있는 그런, 뭐, 보장할 수 있는 그런 확실한 해결, 해법은 될 수는 없다라는 거죠. 뭐, 저도 유통생활을 21년째 하고 있는데, 그러면 뭐, 저같이 이렇게 뭐, 훈수를 잘 두는 사람들이, 제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전부 다 뻥뻥 잘 되고, 대박을 터트려야죠. 수십억, 수백억을 하는 그런 셀러가 돼야죠. 근데 그러냐고요? 안 그렇죠. 제가 아무리 뭔가를 좋은 소스들을 많이 제공해 준다 하더라도 그걸 소화하고 실제로 실행해 낼수 있는 사람이 또 소수라는 거죠. 소수라는 거죠. 저는 이제 뭐 이미 제가 뭐 직장 생활을 21년째 했기 때문에 뭐 제가 자랑하는 게 아니고 뭐 제가 뭐 특별하게 뭐더 많은 뭐 연봉이나 더 많은 직책을 바라진 않거든요. 다만 이제 온라인 셀러라고 하는 사람들하고 같이 일해서 뭔가 매출을 잘 만들어내면 그 성과에 대한 그런 만족도, 성취감 이런 것들은 그 누구보다도 더 많이 추구하는 입장인 건데. 그러면 제가 뭐 좋은 셀러, 잘 팔리는 상품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항상 발굴해가지고 소통하고 잘 만들어 보려고 애를 쓰지만, 그러면 제가 항상 관리하고 기획한다고 해서 매출이 계속 잘 나옵니까? 아니죠. 10번 시도해도 서너 번잘 되기도 쉽지 않다라는 거죠. 쉽지 않다라는 거죠. 뭐, 온라인에서 셀러로 수십 년 동안 사업을 하신 분도 1년에 수십억을 벌기가 쉽지 않죠. 정말로 대부분 다 따져보면요. 그 바닥에서 10년, 20년, 30년 이상 잔뼈를 굵은 사람들이 오래오래 버티면서 좀잘볼 때도 있지만 또못볼 때도 있고 마이너스 볼 때도 있고 근데 평균으로 보면 쭉 그렇게 긴 호흡으로 내다보면 그래도 성과를 내고 자리 잡고 또 지내는 거죠. 이게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죠. 스마트 소화하면 다돈 법니다. 온라인 셀러 하면 다돈 법니다. 세상에 그런 일이거든요. 그게 다돈 벌면 여기 다 뛰어들죠. 뭐 마찬가지로 지난 몇년 전하고 비교하면 지금 스마트 소화를 하는 사람이 되게 많이 늘었습니다. 보호를 하는 사람도 있고, 전업을 하는 사람도 있고, 뭐, 별의별 사람들이 다 있죠. 여러 가지 뭐, 직업 중에 하나로 선택해서, 엔잡러들 중에, 들이 이제 하는 이제 또 하나의 일로 이제 하는 경우도 되게 많고, 근데 이게 만만하지 않다라는 거죠. 쉽지 않다라는 거죠. 근데 뭐, 유튜브에 떠 있는 그 광고 그거 하나 보고 홀라당 이렇게 꼬여가지고 그 사람한테 몇백만 원 갖다 주면서 그러한 것들을 배울 만큼의 가치가 있냐? 아니요. 차라리 스마트 소화를 할 거다라고 하면 네이버 스마트 소화에 대한 그 블로그들 다 가보시고 그 직접 이렇게 유튜브로 영상들 되게 많이 올려진 내용들 되게 많거든요. 그런 거다 하나씩 다 가보고 자기 스스로 이렇게 다 배워가면서 필기하면서 다 정리하면요. 그걸로 충분합니다. 그걸 뭐
스마트스토어에서 어떻게 상품 올리고 어떻게 판매해야 될지 몰라가지고 매출이 안 나온다는 사람들보다는 제대로 공부하지 않고 그냥 쉽게 좀더 지름길로 빨리 뭔가를 이루려고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이제 강의 파리 하는 그런 사람들한테 엮여가지고 300만 원, 500만 원, 1000만 원 뜯기는 거죠. 그게 진실이라는 거죠. 세상이 절대로 그냥 되는 거 없다라는 거죠. 제가 이제 유튜브를 처음 시작할 때 이제 MD하고 셀러에 대한 이야기, 유통에 대한 이야기로 이제 좀 엮어가지고 좀 해보려고 했었거든요. 근데 생각처럼 이 영상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이 잘 없더라고요. 왜 관심이 없나 하고 저도 시청자 입장에서 계속 찾아보니까 뭐냐면 스마트스토어 6개월 만에 15 벌었어요. 뭐 하루에 2시간 해가지고 뭐 순수익 500만 원 버는 법 이런 영상들은 끝내주게 조회수도 많고 좋아요에 댓글이 엄청나게 많아요. 근데 뭐 저처럼 이렇게 일상적인 실생활에 나와 있는 얘기들 하면 스마트스토어 하거나 온라인 셀러 해가지고 돈 별로 못 봅니다. 되게 오래 걸립니다. 뭐 시간 많이 걸립니다. 이런 얘기하면 사람들은 그냥 안 봐요. 그게 현실이라는 거죠. 왜 자극적이고 당장 오늘 해가지고 갑자기 1000만 원 벌수 있어요. 뭐 이런 얘기들은 다다다다 붙는데 저처럼 이렇게 지루하게 한 달에 뭐 10만 원 한 달에 처음에 한 달에 1년 동안은 한 달에 한 2, 30만 원 버는 거 각오하고 혹은 한달 처음 1년차 때 2년차 때까지는 버는 거 하나도 없이 그냥 플러스 마이너스 0한걸 목적으로 해가지고 목표로 해가지고 해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아무도 관심 안 가져요. 그냥 손절이죠. 그게 현실이라는 거죠. 세상에 뭔가 사업을 해가지고 사업 시작하자마자 돈 몇백만씩 벌어들이는 일은 거의 없다라고 보는 게 맞죠. 오프라인에 비해서 온라인이 상대적으로 좀 진입하기가 수월하죠. 근데 진입하기가 수월한 만큼 경쟁이 더 치열하죠. 근데 이제 저처럼 이제 여기에 계속 종사하는 사람들이 봤을 때는 한 급을 까고 들어가 보면은 실제로도 경쟁이 여기만큼 덜한 데가 없더라는 거죠. 왜? 의외로 길게 내다보고 오래 한 사람들이 없더라는 거죠. 온라인 셀러로. 그래서 여기가 차라리 더 안전하겠다, 더 전망이 있겠다라는 거죠. 저는 뭐 식품 쪽으로 뭐 되게 사람들 관심 많이 가지는 밀키트 쪽으로 해가지고 깊게 파서 뭔가를 해보세요. 이런 얘기들보다는 차라리 스포츠 쪽에 수영용품이나 아니면 인라인 쪽이나 상대적으로 관심이 좀 덜하지만 그래서 시장도 한정적이지만 경쟁자도 적은 그런 상품군을 자기 영역으로 삼고 하나씩 하나씩 다듬어서 이렇게 가면 차라리 낫겠다라는 거죠. 화장지 부피가 되게 크잖아요. 그러면 창고에 보관하려면 보관 비용도 되게 많이 들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은 아무나 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왜? 창고 보관하려면 보관하는 창고도 넓어야 되고, 뭐 실제로 가격 민감도는 매우 심하기 때문에 가격 경쟁이 치열하기 때문에 남는 거 별로 없다라는 거죠. 대신에 안정적인 매출은 계속 일어날 수 있는 품목인 거죠. 이런 것들에 좀 관심 가지는 게 차라리 낫지 않겠냐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물론 저 또한 온라인 셀러로 실제로 해본 경험은 없기 때문에 저는 반대의 입장에서 항상 그들을 보면서 생활했던 저의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는 정도인 거죠. 그렇지만 이렇게 실생활에 대한 얘기들을 좀더 관심 가지고 접근해보고 또 온라인 셀러로 대비해서 뭔가를 하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라고 하면 철저하게 자기 입장에서 궁금한 부분들을 하나씩 자기가 밑바닥부터 다 꿰어나가면서 알아가면서 뭔가를 하는 게더 좋겠다라는 거죠. 그런 마음을, 그런 태도로 접근해서 뭔가를 이뤄내면 그게 더 탄탄하고 더 안정적일 거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저도 지금 이제 온라인 유통에서 종사하고 있지만 나중에 제가 그만두고 다음 넥스트 스텝으로 뭔가를 해야 된다라고 고민하면 뭐 하겠습니까? 온라인 셀러입니다. 왜? 제가 이 바닥을 다른 영역보다는 그래도 가장 잘 알기 때문인 거죠. 물론 그렇다고 해서 여기에 만만하게 생각하고 쉽게 그럼 뛰어들어서 돈을 많이 벌 거다라고 생각하겠냐고요? 아니죠. 아니죠. 저도 나중에 어느 시점이 지나면 다음 단계를 생각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제가 온라인 셀러로 활동해서 뭔가 여기서 돈을 벌어들이는 거는 극히 일부분이어야 되는 거죠. 일부분이어야 되는 거죠. 차라리 저는 이렇게 영상으로 이렇게 사람들 앞에서 얘기하는 걸더 좋아합니다. 상담하는 걸 좋아합니다. 그러면 강의나 아니면 상담 쪽으로 제 잡이 좀더 바뀌어가야겠죠. 그게 차라리 더 낫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온라인 셀러 활동하는 것들은 현장감을 잃으면 안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온라인 셀러의 반대의 입장에서 이렇게 직장에 소속돼서 이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일을 계속하고 있는 거고, 이 일이 끊어지고 나면, 그 다음에는 온라인 셀러로 직접 대비해서 온라인상에서 어떻게 플레이하는지에 대한 현장감을 계속 가져야겠죠. 그런 식으로 저는 항상 현업에 대한 그런 발단 구는 것들은 필요하면서, 그에 또 부과되는 그런 얘기들을 이제 계속 하면서 또 살아가야겠죠. 제 스토리를 만들어가고, 제 컨텐츠를 만들어가야겠죠. 제가 이제 어떻게 하다 보니까 뭐제 얘기로 이렇게 흘러가게 됐는데, 뭐 유튜브 상에서 이렇게 광고하는 홍보팔이 하는 그 스마트스토어 해가지고 돈 많이 벌수 있다, 경제적 자유를 얻을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그런 광고에 넘어가서 몇백만 원 주고 그들의 강의를 들을 필요까지는 없다라는 말씀 좀 드리려고 이렇게 영상을 켜게 된 거고요. 아무쪼록 모르면 자기가 독학으로 해서 철저하게 하나씩 A부터 Z까지 배워서 밑바닥부터 다져가는 게 훨씬 더 현명하고 의미가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거죠. 그렇게 밑바닥부터 차근차근 하나씩 다져나가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온라인 셀러로 하시는 게 차라리 낫다.
그들의 강의를 들어서 몇백만 원 갖다 주고 뭐 지름길 찾는 이런 운은 안 보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에서 드립니다. 아무쪼록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